여러분들 안녕! 나 BJ 김기윤! 나 BJ 김기윤 신부 정가영. 맞지? 오늘의 먹방은요! 중식 특집 먹방입니다. 메뉴로 소개해드리자면 양장피, 양장피고요. 그리고 복분자 탕수육. 그 저는 탕수육이 뭐 복분자 이런 거 빨간 탕수육일 줄 알았는데 소스 안에 복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분자 탕수육 그리고 고추잡채. 고추잡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중식 요리. 고추잡채. 이게 제가 또 가인한테 소개시켜줬거든요, 고추잡채. 그리고 매운 짬뽕. 제가 몇 개 달라 했습니다, 일부러. 가인 씨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매운 짬뽕. 맵짱.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꽃빵은 안 주네? 그렇네. 고추잡채 꽃빵이 안 주노? 나 까먹었는데, 갑자기 전화해라. 어? 대단히 먹자. 빵 먹으면 살찐다, 얘가. 일단 저는 양장피 좀 섞을게요. 이게 근데 너무 많이 넣었나, 겨자를? 양장피 왜 술 안 준대? 뭐 오이 또 있노? 어디 줄 거? 아니, 오이가 왜 이렇게 많냐? 됐나? 전화해라. 사람들이 실수한데. 아, 실수했다고? 전화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꽃빵은 용서할 수가 없지. 기름기에 착 찍어 먹어야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밥마다 치킨 파티어는 됐죠. 매일매일 할인을.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여기 고추잡채 원래 꽃빵 안 오나요? 네? 고추잡채 원래 꽃빵 안 와요? 꽃빵 4개 들어갔는데? 오, 안 왔는데? 네? 오. 꽃빵이 안 왔다고요? 예, 예. 네. 빨리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네. 아니, 좋댔어. 너무 많이 넣었는데? 한번 먹어봐.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진작 말해주시지, 야. 아니, 이거, 양장피가 너무 많이 넣었는데? 아, 나는 머리 다 넣는 건 줄 알았어. 다시 한번 먹어볼게. 와! 눈물 나는데? 네, 먹어봐. 왜? 많이 맵나? 와, 좋겠다. 입맛에 먹는 거고요. 탕수육, 혜리도 복분자 탕수육 처음 먹어봐서 복분자 탕수육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가격은 여러분들 60,000원입니다. 세트,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이거까지 가서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67,000원. 67,000원. 매운 점은 7,000원이네. 보면 탕수육 소스가 뻘긋하잉. 오, 맛있다. 맛있는 거 아니야? 달달, 너무 달달하다, 근데. 부모님 안 돼. 달라 먹겠죠. 잘 벗겨가는데. 오늘, 이거 매력 있는데? 많이 코 벙 뚫리긴 한데, 매력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 너 좀. 좀, 그래도 내 거라. 백. 맛있어요. 내가 말렸나? 우리 아버지 같지 않나? 고추가 존나 많이 들긴 했네.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매운 거 잘 먹거든요, 여러분들. 불잡은 백.
와. 와. 와, 스파이시. 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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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댄다. 뭔데? 와. 와. 오징어 뭘? 유나 후식으로 커피랑 케이크 좀 시켜주면 안 돼? 와, 짠 거 너무 근데 먹자 버려 땀 개그치 나는데? 이거 명이 너 어이구 형님 또 이러고 형님 바보 소리를 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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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밤 회장님이십니까 형님 왔습니다 형님 이야 형님 왔습니다 와 좋댔다 와 와 좋댔다 와 개맵다 와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 진행해가지고 저 매운 거 존나 잘 먹거든요? 이거는 미치게 매워요 진짜 맛있지 않냐? 중독되지? 땀 싸고 있네? 와 와 좋댄다 와 웃어서 못 먹겠다 조금만 와 와 이 매운맛 스파이시 존나 매운맛을 복분의 탕수육으로 배 그렇지 와 응? 아 그 씨발 겨자씨 못 먹겠다 너무 너무 콧봉 뚫린다 따르게 맵다 이거는 아 미치겠는데 밥비벼서 사 먹어라 한개는 밥비벼서 절대 못 먹어 진짜야 고추장도 볶아 아, 나 그 장면 너무 매워 뛰실 것 같은데? 중독되지 않나? 고추장 먹읍시다 와, 이거 못 먹겠다 고추장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얘가 전체적으로 다 맵네, 존나 맵다 고추장 집백 고추장이 존나 맛있다. 와, 고추장 질이인데? 아, 파란색도 맛있었을 뿐인데 내가 겨자를 너무 많이 넣었어. 와, 땀 너무 맵다, 근데 진짜. 와, 땀 개구치 난다. 와. 가연이 외지는 만큼 외조 잘 알 듯. 아, 외조를 잘한다고? 외조는 뭐야? 돈 버는 건 못하는데? 저 집밥 한 번씩 해주는데요? 맞지? 과연이 요리 잘해요 여러분들 기훈이가 해달라 할 땐 해줘요 그거 내가 안 먹지 잘 아마 와나 그래 고마워 제가 꽃밥 먼저 버거 하면서 먹어줘 알겠지? 지금 먹을까? 여기 가지고 손으로 이거 잡고 어. 그다음에 어? 이 야채를 또 잡고 어. 꽃밥 뭘? 존나 귀엽네. 아, 맞죠. 다행히 나오는 시즌이 좀 많아요. 근데 아주 나온 내 팬들 중에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 맞지 않아요? 지겹다 감사. 가연이가 진짜 내 삶의 그거지. 가연이 일단 유튜브 치트키거든. 내 유튜브에 진짜. 가연이 나오는 거 영상 다 조회수 높거든요. 앞으로 커플 유튜브도 많이 찍어야지. 어? 아니 기훈아 장군튜브를 언제 도대체 할 거냐라고 하는데 가연이가 딱 할 때 언제 할 건데 장군튜브. 보고요. 아, 양념비 분들 지금 못 먹겠다, 맞지? 너무, 너무, 제가 이거, 아, 이거 음식을 버렸어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넣어서. 여기 근데 좀 종이에 많이 넣으면 너무 맵습니다. 이런 거 좀 적어놨으면 내가 덜 넣었을 텐데. 원래, 양념비 거의 다 그냥 다 때려 넣잖아.
엔간히 너무 너무 고통이에요 먹으면. 소스가 버무다 소스예요. 와. 지금 회지 좀 줘. 시킨 거 6만원 67,000원입니다 매워요. 짬뽕 진짜 매워요. 짬뽕도 뒤집 매워. 와 뒤집겠다 진짜. 어 좀 벌칙 먹방인데? 그래도 좀 이런 거 먹는 거 보고 싶어 하시니까 조금은 먹겠습니다. 아 죽겠다. 네. 와. 응? 그래? 네. 응? 김규일 쏠면 5천 달이 지는 날 내 평가에 만나라고 하는데 지금 좀 많은데 해주면 안 되나 평가에. 응? 가인이 보험 존나 없게요. 걔 살 네가 빨아먹었냐? 응. 근데 여기 다시 넣은 거야? 아닌데 나 뭐 빨아먹고 딴 데다 뒀는데? 여기 내가 먹은 건데 살이 여기 국물에 놔뒀겠지? 와 짬뽕 못 먹겠다. 와 너무 맵다. 나 스트레스 풀리는데? 근데 걔 살이 아무것도 없어. 육수 내려고 나갔지. 이거 뭐 병아리께다 병아리께. 그 가연아 요새 뭐 내가 불만 같은 거 없지? 응? 불만 같은 거 있나네 요새. 나도 잘한다 아이가? 불만 없는데? 나 좀 도치 좀 있다. 뭔데? 내 자꾸 밖에 나가서? 응. 네 스킨십을 너무 안 해준다. 우리 연애초로 돌아가지 않을래? 이 몸뚱아리를 연애초로 돌리지 않을래? 몸매가 중요하나 자기야? 난 몸매가 제일 중요한데? 나는 네 몸 별로라고. 난 네 지금 사랑하는데? 네보다 내가 나으니까. 비슷하거든? 왜? 내 몸 좋은 편이다 자기야. 어제 내 춘여복 춘장복 입은 거 못 봤나? 네 그냥, 나오면 으악으악 거리지? 어 그냥 그렇던데? 뚱뚱하진 않잖아. 섹스. 응? 배달 좀 있어야 귀엽지, 남자는. 근데 많은 것보다 뚱뚱이가 나. 니네 살 몇 킬로였으면 좋겠는데? 80킬로. 아니 근데 우리 집 편하게 살자. 나도 솔직히 네 찌찌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나는 네 빵댕이로 더 태생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씨발 얘한테 운동할 거면 네 운동할 거 안 할 거지? 할 건데?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엉덩이도 확 벌게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막 빵댕이 막 브라질리안 빵댕이 그런 거 있잖아. 나 그런 거 좋아한다. 어? 근래 막 벌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내가 원하면 네가 한번 운동해줄 거고 안 해줄 거지? 지금 가진 대로 살 거라고. 할 건데? 어? 할 건데? 언제부터? 그건 안 하잖아. 할 거다. 니 운동 필요하잖아. 이사가면 할 거다. 뭐 왜 도시 왜 지 똑같지 뭐 씨발 뭐 똑같지. 어이가. 나는 지금은 니를 사랑한다. 니도 지금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난 지금 사랑하는데 조금 더 사랑받으려면 니가 살을 찢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응? 이쁜 와이프랑 살면서 저렇게 만족 못한다 고라고 하는데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 요새 가연이랑 결혼하고 와서 사랑이 많이 쏟아가지고 제가 요새 스킨십 많이 요구하거든요. 맞지? 맞지? 근데 만질 때 있잖아요. 어. 엉덩이를 만지잖아요. 말해봐. 말해봐. 엉덩이 이렇게 만지는데 얘는 그냥 이게 엉덩이면 이렇게 만진다니까요? 진짜? 나는 그렇게 만지는 게 좋으니까 가지. 한번 어떻게 왜 이렇게 만지나? 이렇게
그 뱃살도 이렇게 뱃살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뱃살이잖아요. 그럼 뱃살 이렇게 이렇게 살며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야, 씨, 왜 물어봐, 자기야. 저거 장난한다, 이거. 응? 나는 살살 만지는 긴데. 귀여워서 만지, 귀여워서. 뭐 야동을 많이 봐서 그래요. 아, 여자들은 더럽적하잖아. 섹시하다. 내 남편도 그래요, 사실인데. 왜 그렇지? 너무 아파. 오늘 개짜증나는데 자고 있는데 존나 만지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거 가지. 응? 포도디 브랜드의 킬베로스입니다. 킬베로스. 응? 자기 빵덩이 귀엽거든. 형, 니들 왜 내 안 만져? 만지잖아, 니 뱃살. 내가 배, 아니 배 말고 안 만지잖아. 내가 맨날 아니 좀 만져봐. 이렇게 만져라. 춤도 살짝씩 만져주잖아. 내가 맨날 이게 버릇 있으면 가야나. 이봐 이봐 하면서 한번 만져줘 감지하거든. 내가 맨날 내가 요구해야지 만져주잖아. 내가 말 안 해도 니가 먼저 만져줘야지. 그게 참 사랑 아이가. 그 참 사랑이거든요, 진짜로. 여긴 새우가 없네. 떡도 있나? 먹은 거 아니지? 파가, 파 뒤질 거니 그래. 나는 좀 이렇게 가위가 좀 야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우리 너무 귀여운 사랑이다, 진짜. 맞다, 이거. 그래, 바퀴벌레 저번에 진짜 봤네. 나는 진짜 상타치에 속한다니까, 자기야. 나는 솔직히 가위가 뭐 씨발, 이거 작다니까 해서 존나 가소롭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난 이 이렇게 그 두 가지 모습을 난 다 보잖아. 어. 근데 어쨌든 보면 작고 어쨌든 보면 크고 그런 거지 뭐. 추가. 그게 뭔 소리고? 나는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별명이 그거였다. 대물. 나는 크다고 좋은. 원래 뚱뚱해지면 작아지잖아. 그건 맞아. 그 나는 별로 작은 편 아닌데? 뚱뚱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아, 야, 우리는 그, 하지 말자. 어. 왜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 볼 수도 있잖아. 우리 엄마를 보고 있었거든. 어. 오랜만에 가희랑 그 열정적인 그 뜨거운 사랑 한번 나누고 싶다. 니는? 20kg 빼줄게. 난 안 한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난 평생 씨발 딸 그냥 딸 밥으로 살라고. 너희 많이 할 것 같지? 너희도 결혼해봐라. 오늘 나한테 자꾸 숙제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몰래 딸 치는 날이 온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가 야 딸이나 칠 거야 하면서 그냥. 근데 불쌍하지 않아? 어, 딸 쳤나? 어? 응? 말 안 해주고 궁금해하지 마라. 쳤네. 응? 말 안 해준다 하면 친 거거든. 야, 왜 안 이럴 것 같지? 결혼해봐라. 난 그건 다행이다. 치다가 가인에 걸린 적 없어서. 뭐, 씨발. 치다가 가인에 걸린 적 같겠다. 존나 비참하고 죽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응. 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안 한다. 맞아. 소프트하게 하지. 아, 얼마 전에 내 동생 컴퓨터 봤는데. 야동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야동도 있을 수도 있지. 그 애들 보는 거지. 아, 야한 있지. 영화, 야한 영화. 그냥 영화를 본 거지. 응? 야한 영화는 잘 안 친다. 진짜? 왜냐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내 14살 때부터 야동 다 봐가지고 존나 자극적이게 찌들어 있거든. 진짜. 그래서 뭐 영화 이런 거는 솔직히 자극도 안 온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20대 넘어가면 이제 웬만하면 볼 거 다 보고 해보고 다 해봐가지고 영화 이런 걸로 뭐 맞지? 별로 그냥 뭐 난 느낌 높던데. 와 근데 나 내 친구 중에 원래 거의 X만 보잖아. 야동 뭐 보면 그 2시간짜리 이런 거 AV 그런 거 보면 존나 한 2분 3분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서 계속 넘기면서 보잖아. 근데 내 친구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새끼 있거든. 진짜 그만한데, 야, 니는, 씨발, 시간 아까, 이거 왜 계속 그렇게 보내라니까.
그 스토리가 좋대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그런 스토리를 줬나 본데. 응? 흥민이가 그렇다고요? 헐. 나 옛날에 야단을 한번 봤었거든? 야, 얼마나? 중학교 때. 누구랑? 친구들이랑. 이 가시를 발라 까르스네, 씨. 떠오르네, 씨. 다현이 전 남편이 혼자 땀을 결표 아시거나 그거 본 거 신선데 언니는 상관없나요? 응? 딸만 대장경. 네, 저는 상관없어요. 무슨 어떤 거 봤는데? 말 안 할래? 말하는 게 한타. 관음증 이런 거 있잖아.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가지고. 비디오 가게에서 빌렸다고? 응. 중학교 때 빌렸는데? 거기 내 친구 딸이었거든. 아빠 가는 데였거든. 아 진짜? 아 그래서 빌려주셨구나. 아니 여자들은 처음에 야동 보고 더럽다 생각한다던데 맞나? 어? 아 저는 야동이 처음 본 게 아니고 나는 야앤이를 처음 봤어. 응? 야앤이. 그래가지고 나는 거의 중학교 때나 고학년 때 야동을 보는데 나는 동네에 놀이터를 많이 댕기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형이랑 친해졌거든. 내가 초3때가 초2때인가? 근데 숙이가 뭐 보여준다고 하면서 따라오라 하는 거야. 갔는데 그 씨발 뭐 그거 보여주대. 내가 9살인가 10살 때. 어? 9살 10살 때. 그래가지고 아직 기억나. 이름이 엘리베이터 걸이었어. 야앤이 이름이. 엘리베이터 걸.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씨발 난 어릴 때라서 모르잖아. 그게 왜 거기에 막 그게 막 들어가 오려는 모르니까 그걸 본 다음에 충격 먹었지. 어린 마음에. 그리고 집에서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엄마 왜? 나는 그게 이제 여자의 그건지 모르고 난 똥구멍인 줄 알았거든. 구멍이 나는 여자들이 그냥 난 똥구멍인 줄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 아 뭔지 하지 말자. 어? 그래서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똥구멍에 왜 남자 그게 들어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나를 개 때리는 거야. 개 울었다 애가 진짜로. 나쁜 건지 몰랐지 어릴 때. 나쁜 건 아니지만 엄마 개 많았어요 진짜. 나 엄마 노래 잘 안 맞거든. 우리 엘리베이터가 안 하는 사람 있을걸? 옛날에 무슨 오 사이트 있었는데 내 초기인데. 나 그것도 봤다. 뭐? 파란 대문 그거 하나. 그 뭔데? 모르나? OCN 하는 거. 그것도 몰래 봤어. 파란 대문이 뭐야? 뭐지? 올가미인가? 올가미는 그 뭐 엄마가 아들 존나 좋아하는 그 내용이고 영화고. 파란 대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유명하다는데? 어. 아 성인 영화예요? 재밌던데 그거. 뭐 어릴 때 진짜 시대가 진짜 많이 발전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김기덕이 작품이라고. 김기덕님 작품이라고요? 아 초록 이제 아 맞다.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전설의 전이 내일 살고 킹기우이 많은 투표 바랍니다. 예수는 살아있다. 지랄하지마. 진짜로. 지랄하지마 안 들렸는데. 나가봐. 지금 니가 나가. 실패 나가봐. 지랄하지마. 니가 틀렸다니까. 어? 들렸죠? 칼 어디노? 칼 주방에. 누워! 누군데? 지랄하지 마라, 웃구만, 씨. 들렀다니까. 밑에 집이겠지. 진짜 들렸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약간 우주 계속 치셨겠지. 아, 진짜 들렸다고. 잠깐만. 문 열고 있어요. 칼. 나 칼, 칼 들고. 아니, 아니, 칼이면 그 뭐야? 과잉 진압으로 지금 뭐, 이걸로 뜯을 건데. 없는데? 빌라가 좋은데 아침이 안 좋은 점이 치안이 좀 안 돼. 진짜 들렸다고. 이따 다시 보기 봐봐라. 지나가지 마 좀. 다시 보기 보라고요?
말하는 거야? 하야. 아 진짜라고. 다시 볼까? 다시 보자. 좀 마우스 봐. 시바야 진짜 되었다고. 빈비덕이 작품이라고? 빈비덕이 작품이라고요? 아 토르 근데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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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은데? 안 되고 그런 거 자살이다니 다시 해봐. 어? 그런 거 같은데? 안 되고 그런 거 우리 집 소리 맞거든? 지라 오 씨발 뭔데? 그런 거 같은데? 안 되고 그런 거. 뭐? 어? 이제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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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런 거 같은데? 안 되고 그런 거. 옆집 없어요 저희. 저희 집 저희 톤에 있거든요. 밑에 집에서 들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밑에 집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다. 그걸 밑에 집 위까지 들리겠냐? 바다 어딨나? 차 있나? 씨발. 아 열린 소리라고? 근데 열린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데? 어? 들어온 건데? 근데 우리 집 개들이 왜 안 들렸지? 지랄하지 마. 들렸으면 무조건 들렸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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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다. 와 무섭다. 지금 혼자 못 있겠다 이제. 어? 혼자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떡하노. 없는 거 같은데? 옥상 간 거 아이가? 지랄하지 마. 와 씨발 내가 방금 문 좀 열어놓었었잖아. 이 문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거기 지금 사료 있어서 못 가. 뭔데? 내가 밑에 집에 살기야 진짜. 야 니 나가서 눌러봐. 내가 들어. 무서워. 장군이 데리고 나가서 눌러봐. 장군이 데리고 내가 왜 나가는데? 니가 아 싫어. 이거 들고 나와서 해. 와 이거 무서워. 나 갑니다. 팍할 부추부추 찔리면 어떡할래. 내 찔리면 어떡하노. 그럼 내가 구호자 불러줄게. 난 니 구호자 불러줄게.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니가 꺼내. 야, 문 닫아. 아, 문 닫지 마. 해서 봐. 야, 기운 한 번 더 해봐. 문 닫아볼게. 아니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 맞잖아. 문을 열면 크게 들리고 닫으니까 똑같이 들리는데? 아 진짜로? 바로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중문이랑 이 방문 닫고 밤에 문 열었을 때 소리랑 똑같아? 응. 네가 한번 열어봐 다시. 나 안 들어봐. 나 안 돼. 방극을 다시 보려고 보자. 잠깐만. 안 들리네. 누가 들고 갔다. 방송에서 안 들리네. 뭐지? 야, 기운 한 번 내가 문 닫아볼게. 잠깐 내가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그래 들리는지 봐봐요. 아. 난 들린다. 안 들리죠?
난 들리는데. 난 들리는데 여기서 안 잡히는 것 같아. 안 들렸어요 여러분들? 밑에 집이겠지 뭐. 우리 집에 옷사람이 누가 있나 봤지. 잠깐만. 응? 만약에 내 혼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잠깐만. 난 들리는데 안 들리죠? 난 들리는데. 난 들리는데 여기서만 안 잡히는 것 같아. 들려요 형인데? 어 씨발 존나 무섭다. 옥상이었겠지? 아니 근데 알긴데 문 열고 열고 들어와서 옥상으로 갔으면 내가 알아야 돼. 그 소리가 들릴걸? 옥상에도 지금 종 같은 거 달려있어가지고 맞지? 양바이 펴서 신기스러운 기억이야. 어 무서운데 여기 나가기? 난 나갈래 무서워. 아 이건가? 뭐? 술 취해가지고 2층 사는 3층인 줄 알고 올라오는 건가? 어? 근데 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띠띠띠띠 소리 들렸는데? 그리고 집에 누구 아 근데 가시 강아지를 누구 들어도 원래 안 짖어요 맞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없으면 짖는데. 나 지금 나 솔직히 근데 지금 신기해서 가고 싶은데 우리 현관이나 이쪽이 포지가 안 터져 맞지? 그래서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나도 방 살리려면 이게 들고 와서 2층에서도 물어보고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이 요가 포지가 안 터져. 아예 옥상 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 어. 응? 우리 집 문 열려도 와이 그러면 그 개들이 파닥파닥 소리 안 들게 늘렸어야 되는데 개들은 가만히 있었잖아. 아닌가? 파닥파닥 안 걸렸어. 맞지? 그럼 우리 이사 가면 CCTV 하나 살까? 이따가 우리 CCTV. 아니 우리 집 안에. 집 안에 필요 없지. 집 안에는 내가 가면 딸 치다가 네가 그거 보고 걸리면 어떡하노. 네 알몸으로 못하겠는데. 혹시 3층이신가요? 건너편 건물 사람인데 누가 문에 숨어있어요. 손 흔들어 보세요. 손 흔들어 보라고요. 지나네 건너편 집 씨발 딱 검검한데. 와 오늘 우리나라 문화 이건 이해 안 된다.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데 두들겨서 만약에 죽였어 그럼 그 사람도 실형 산다면서. 그게 말이 되나? 뭐지? 그럼 씨발 야 강도 들어오는데 가면 씨발 그 뭐야 상방하면서 두들겨야 되나? 있는 희급해 죽여가지고 씨발 아예 그만 모름지기 해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건 중요한 짓 만약에 그만 범인을 죽여가지고 막 그만 그 범인 막 시체를 썬다든지 이 가면서 죽이 그만 진압한 거에 진짜 과잉 진압인데 두드러 펴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근데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만약에 강도 들었는데 씨발 그냥 진짜 격투기 선수 아닌 이상 무기 들고 엄청 때리지 사람인 이상 그까지는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와 저 두드러 있는데 난다고 와 씨발 새끼야 그 새끼 존나 열받아. 나올 때 다 돼가지고 어 존만한 새끼야. 손 떨고 막 불안 증세도 하고 있다던데. 왜? 교도소에서 몰라? 아 그 새끼 패야 되는데 아 피해자가 불안 증세는 안 돼? 아니 그 사람은 솔직히 무기징역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조두순이 지금 디스패치에 나왔을걸요? 조두순이 지금 떨고 있대요. 불안 심한 불안. 네, 그지만 불안하겠지. 왜냐하면 전 국민한테 두드러 맞으니까 진짜 걸리면 죽을 걸 진짜. 응? 와 그럼 나는 진짜 어린 아들 건드리는 새끼 족같다. 씨발 새끼들.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완전 아기들 아이가 갓난 아기들. 어우 열받아. 그건 진짜 아니지.
나는 나 근데 그거 기준은 모르겠던데. 범죄가 있으면 신상 공개하는 범죄자 있고 얼굴 공개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 그거는 그것도 기준이 뭐냐? 나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 응? 아, 그런 마음이에요? 범죄의 심각 정도? 조두순은 얼굴 공개 안 했지 않냐? 그 씹새끼는 왜 안 해? 그니까 그 말은 범죄가 개시한데 왜 안 해? 무조건 사람이 죽어야지 공개를 하는 건가? 응? 또 밀렸던 또? 죄하지 마세요. 또 아직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들렸어요? 넘어 나간다. 먹어라. 간다 넘어. 어, 임마! 방금 강아지들 소리 있지? 어? 세밀러. 존나 무서운데? 알겠지? 우리 개들 안 짖어. 벨소리 나르지 않는 이상 그냥 물소리 나잖아? 절대 안 짖어요. 아, 내 친구들 다 먹었지? 아, 이거 나 딱 탕수육을 한번 해보자. 어, 진짜 내 물건 잘 먹자. 막 배부러 죽겠다. 이것도 좀 포장해놓고 나중에 먹어봐도 돼? 이거를 못 먹고. 아, 그 버리게 했다니까. 어? 팬디 풀자고요? 어, 너 너무 무섭다 진짜. 팬디 너 집은 못 지켜. 사람 좋아하잖아. 팬디 꼬리 개그치 힘들지. 근데 다행이야. 충성심 강한 개들은 개들 물고 막 사람들 물거든.